192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구 지하철 참사가 올해로 21주기를 맞았습니다. 유족들은 사회적 참사가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다며 그날의 교훈을 되새기자고 강조했습니다. 김지훈 기자입니다. 이름 대신 알파벳과 숫자만 적혀 있습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로 희생된 무연고자들의 묘지입니다. 21년이 흘렀지만 6명은 여전히 가족을 찾지 못한 채 시립공원 묘지에 안치돼 있습니다. 2003년 2월 192명의 희생자를 낳은 대구 지하철 참사. 20년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 그날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당시에 제가 이 차를 탈 수도 있었어요. 이런 사건이 발생을 절대로 하면 안 되고. 유족들은 대구 지하철 참사의 교훈을 잊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또 대구시의 시민안전테마파크를 2.18 추모공원으로, 안전조형물은 추모탑으로 표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참사를 겪은 사람들이 뭐 운이 나빠서 아니면 어떤 잘못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바가 결코 나와 무관한 것이 아니다. 또 이태원과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장소와 형태만 달리할 뿐 사회재난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안전한 사회 만들기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런 참사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참사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이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들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 21주기 추모식은 오는 18일 참사 발생 시각인 오전 9시 53분에 시민안전테마파크에서 열립니다. KBS 뉴스 김지훈입니다.